제가 설명드린 유튜브 내용을요, 경찰관한테 그걸 갖다 제출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삼 변호사는 저처가 더 잘못이라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 그러면서 민원도 넣고 이의 제기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설명 그렇게 했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설명한 내용으로 그걸로 가서 설득을 좀 해보세요. 한 변호사가 이랬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교통조사관들이 저를 싫어하십니다. 아, 왜한 변호사가 자꾸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럼 우리 업무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저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데요. 한 변호사 의견은 참고로만 하시고요. 조사관들한테 제가 유튜브에 설명한 거를 그걸 갖다 들이밀지 마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저를 싫어합니다. 그럼 저는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6천 한 몇백 회 나가는 동안요.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경찰, 우리 교통사고 조사관분들이 사고 처리할 때, 이제 교통사고 처리 지침이 있죠, 경찰청에.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옛날에 만들어진 지침. 근데 지금의 블랙박스가 있는 지금 현대에 있어서는 맞지 않는. 그리고 옛날 지침대로 하는데 법원의 민사 판결과는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을 제가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지침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 경찰에서 그렇게 보지만 법원에서 이렇게 봅니다. 라고 제가 목소리를 많이 높였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조사관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형사는 형사고 민사는 민사다. 한 변호사는 민사 아니냐. 저는 민사에서 과실이 더 많은 쪽이 가해 차량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교통조사관분들은 형사와 민사는 별개다. 그거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제 눈에는 불합리하게 보이더라도 그걸 제가 고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교통조사관분들의 판단에 제가 잘못됐다, 안 됐다, 저런 그런 얘기 이제 안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민사적으로는 이쪽이 더 잘못했다, 몇 대면 있어 보인다라고 그렇게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건 이제 민사입니다. 저는 민사와, 그리고 이런 걸 조금만 더 조심하면 사고를 안 냈을 텐데, 요걸 조심했으면 사고 안 당했을 텐데, 저는 그렇게, 그거 두 가지, 몇대 몇과, 그리고 사고 예방을 위한,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그러한 한문철 TV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3,400여 분의 교통사고 조사관분들이 계신데요. 친한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가끔 전화하면서, 아, 형님, 아, 좀 살살 좀 하세요. 아, 저희도 알아요. 아, 저희도 고쳐야 된다는 건 알죠. 아, 근데 그게 한꺼번에 되겠습니까? 너무 뭐라고 막 그러지 마세요. 아, 좀 부드럽게 해주셔야 그래야 저희들도 좀 생각을 하죠. 형님 막 뭐라고 그러면요. 저희들이 좀 고치려고 하다가도, 아유, 좀 먼저 이렇게 불편하잖아요. 좀 살살 좀 해주세요. 이제 살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민사, 이건 민사다. 법원에서는 이렇다. 판결이 이렇다. 그런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는 교통사고 조사관분들, 어느 분으로부터도 저는 싫은 소리 안 듣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조사관분들이 한문철 TV 가면 이렇게 이렇게 공부가 된다. 아, 우리도 민사를 알아야 그래 형사 판단에 있어서 가피 판단에 있어서 도움이 되겠네. 그러면서 찾아서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한문철 TV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교통사고 조사관분들께서도 경찰청 지침 중에 이거는 잘못된 것 같네. 이건 고쳐야 되겠네. 그런 스스로 스터디를 해서 일반 운전자들의, 일반 보행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형사에 있어서도 더 잘못한 쪽이 가해자가 되고 잘못이 없으면 불가항력이면은 아무리 사람이 사망했다 하더라도 잘못이 하나도 없으면 민사적으로 잘못 하나도 없으면은 보험사에서 아무것도 안 주잖아요? 손해배상 하나도 못 받잖아요? 형사에서도 아무리 사망사고를 하더라도 내 잘못이 없으면은 운전자에게 벌점 부과 안 되는, 그리고 형식적으로 가해자를 하지만은 운전자 잘못 없음이라고 그렇게, 그리고 무과실,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될 수 있는 그날이 언젠가는 올 거로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누가 더 잘못했는지,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형식적인 판단보다 실질적인 판단이 될수 있는 그날이 되기를 저는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모든 교통조사관분들, 제가 친구로서 저한테 궁금한 거 질문하시면 제가 편안하게 답변 드리고 경찰관이 잘못됐다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렇게 보는데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본다. 그래서 민사적으로 난 내가 생각할 때는 몇 대 몇일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한문철 TV가 벌써 1년 반 넘었죠. 네.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데요. 지난 7월 말, 8월 초를 지나면서 제가 생각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표현이 좀 뭔가 이거를 좀 고쳐보고 싶다. 아, 이게 왜 안 고쳐질까?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듣네. 그럴 때 제가 목소리가 좀 커진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잘못된 것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사건을 담당하시는 조사관분들이나 또 직접 관련 있으신 분들은 나한테 왜 이렇게 공격해? 그렇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전국의 교통조사관분들을 정말 힘들어요. 3D 업종이에요. 3D 직종이에요. 3D 직종. 최고 전문 직종입니다. 그런데 다들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들어요. 그 힘든 거 제가 잘 압니다. 제일 힘든 일을 하는데 민원에는 제일 많이 시달리고요. 왜냐면 양쪽이 있잖아요. 양쪽이니까. 그리고 진급은 잘 안 돼요. 힘도 없고요. 진급도 안 되고요. 일은 많고요. 동네 북이에요. 제가 그분들 제가 안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한 변호사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래 우리가 여태까지 했지만 이거 한번 좀 우리가 고민 좀 해봐야 되겠어. 그런 거 스스로 고민하실 수 있도록 저는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뭔가 급격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보슬비가 조금씩 내리다가도 어느덧 옷이 다 젖듯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제가 뭐 1년 하고 말 거 아니니까요. 앞으로 영상 하나하나에서 누구를 비난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제가 진행했던 사건에서 이렇게 판결이 됐는데요. 그리고 또 대법원 판결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우회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요. 저한테 경찰에서 이렇게 보는데 왜 이렇게 보면 경찰은 이렇다는데요. 저 억울합니다. 그런 것보다는 그럴 때 저는 그럴 때 민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과실 비율은 저쪽이 더 잘못한 것 같네요. 저쪽이 가해자다. 이쪽이 피해자다. 앞으로도 제가 투표할 때요. 어느 쪽이 가해자냐. 그런 거는 혹시 제가 까먹고 또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느 쪽이 더 잘못했습니까? 어느 쪽이 더 잘못했다?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변호사죠. 변호사하면서 민사소송을 참 많이 했죠. 한문철 변호사 그러면 몇 대 몇이 대명사죠. 몇 대 몇. 몇 대 몇을 통한 교통사고 안 당하고 안 내고 안 당하기.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변화될 수 있는 작은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